초등학교 돌봄 교실이라고 들어보셨죠? 교육청이나 학교가 채용한 돌봄 전담사들이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을 방과 후에도 말 그대로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6일 금요일에 전국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절반 가까이가 파업을 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파업의 이유와 현재 돌봄 시스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영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남지부 조직 2국장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에 앞서 말씀드렸듯 파업이 있었는데 파업의 이유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초등 돌봄 교실도 이제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하면서 평상시보다도 더 강도 높게 운영을 했고요. 네. 굉장히 이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이 힘들고 되게 고된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했었고, 재난 시기에 이렇게 같이 이제 고통 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예. 이제 많은 역할들을 하셨는데, 교원들의 업무가 이렇게 가중된다는 이유로 지자체로 이관을 하라는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이 민영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 된 입장에서라도 반대를 하면서 저희들이 파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좀그 이유를 따져볼게요. 우선 방금 말씀하신 건 돌봄교실 운영 주체가 지금은 교육청인 거죠. 근데 지금 온종일 특별법이라는 법이 발의가 되면서 이 업무를 자치단체로 이관하겠다라는 내용을 이 법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반대를 하는 네, 건데 맞습니다.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왜이 법안에 반대를 하시는지. 저희는 온종일 특별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운영 주체를 교육부로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면서 공적 기능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이게 법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지자체로 이관을 하면 이제 준비나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넘겨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고, 민간위탁은 돌봄의 질을 떨어뜨리고 전담사들의 고용이나 처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자체 소관이 되면 민간위탁이 될 것이다. 그 네. 부분을 가장 우려하시는 네,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금 일부 지역에는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같이 돌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왜 네. 그 돌봄교실의 주체가 반드시 교육청이 돼야 되고 학교가 돼야 한다고 보시는 걸까요? 저희들도 이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 체계나 예.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마을 돌봄 정책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럼에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돌봄의 그 가장 큰 장점을 살펴보면 학부모님들이 이 학교에 대한 신뢰도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고요. 예. 해마다 예산도 좀 안정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수혜가 당연히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라든지 질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제공받을 수가 있고요. 학교 안에는 굉장히 풍부한 자원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정규 교육 과정하고 이 방과 후 과정을 잘그 방과 후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계되어서 아이들도 학부모님들도 정서적으로 안정감도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마을 돌봄은 마을 돌봄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면 되고, 학교 돌봄은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이두 곳이 어떻게 협력해서 공백을 최소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된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주장하시는 게 8시간 전일제 전환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보장해 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실제로 돌봄교실이죠. 그 경남의 돌봄교실은 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담사 선생님들이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돌봄교실 앞에서 기다리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요. 긴급 돌봄 기간에 아이들이 하루에 3명의 선생님을 돌아가면서 만나야 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누구하고 상담하고 연락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돌봄교실, 그렇게 이제 아이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혼란이 많았었고,
돌봄 교실이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교원들한테도 업무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이제 교원단체와 저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시청자분들이 듣기에 네. 지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 부분이 그렇다면 왜 기존의 돌봄 전담사분들을 몇 시간씩 주 15시간인가요? 그렇습니까? 지금 경남에는요. 6시간으로 운영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4.5시간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 제안을 뒀던 걸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 이게 왜 8시간 보장을 주장하시는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돌봄 교실은 아이들이 정규 교육 과정이 끝난 방과 후 과정이 오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시간이 4-5시간이니까 애초에 그렇지만 그 외에 업무도 많으니 이걸 8시간으로 보장해 달라라는 말씀이신가요? 이 8시간 이 전일제의 요구는 이게 돌봄 전담사들의 업무 환경도 보장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아이들만 돌보는 건 아니잖아요. 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준비 시간도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은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휴게 시간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업무 환경도 보장을 하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아이들이 지금 메뚜기가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교원들의 업무 부담도 줄여주는 알겠습니다. 방법인 거죠. 그런데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 이제 사실 피해는 아이들이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그쵸?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저희들도 아이들이 눈에 밟히고 이제 맞벌이로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에 파업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거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돌봄 교실이 민영화되면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사고가 나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더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그 사실 근데 또 교내에 있는 교사들과는 지금 돌봄 전담사들과 입장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원들의 바람은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봄 교실이 늘어나면서 그 업무에 대한 부담이 교사들에게도 가중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이 돌봄 업무 배제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무조건 학교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답인지 저희들이 반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